안녕하세요. 엉터리TV의 훈이에요. 오늘은 세븐나이츠 탑 오브 레이드 신제품 카드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팩에 5장이고 캐릭터 카드 4장과 이벤트 카드가 한 장이 들어있네요. 한 박스에 30팩. 이벤트 카드는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과 그리고 영웅 소환권이 있습니다. 장비 소환권도 있고, 요거 아이템 한번 제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로 손질을 마쳤습니다. 한 팩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나이츠 탑 오브 레이드 첫 번째 팩. 지옥의 기사 녹스입니다. 4성이네요. 라니아 4성. 추격자 트롤 토토 3성이네요. 그리고 5성짜리 바람의 권 기파랑입니다. 이벤트 카드 요거 이벤트 쿠폰이죠. 요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얼음 여왕 라니아 또 나왔습니다. 토토 또 나왔고 포포 삼성. 와, 이거 홀로카드 나왔네요. 홀로카드 서른의 포요 룩 6성짜리 나왔습니다. 멋지네요 카드가. 그리고 쿠폰이죠. 쿠폰 다음 기회에 이런 다음 기회에도 있네요. 이거 다 주는 게 아니네요. 놀병사 롤 별 한 개네요. 1성이네. 1성 푸르나네요. 얼음궁병 푸르나. 리자드맨 자크 1성. 사황연희 쿠폰 보셨나요? 요것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나 자크 해피 꼬마악당 해피 2성입니다. 6성 또 나왔네요. 6성 황제 파스칼입니다. 쿠폰 보셨나요 여러분? 요거 모바일 쿠폰 또 나왔습니다. 링링 4성입니다. 보고 중국 옷을 입고 있네요. 2성 서린조련사 구피. 이 서린인가 봅니다. 4성짜리 무술수련생 백룡 포즈가 이소룡입니다. 그럼 4성짜리 사신처단자 카일입니다. 쿠폰 쓰실 분 쓰셔도 됩니다. 일단 쿠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 기회에는 서린조련사 구피 백룡 놀병사 롤. 이거 하이에나죠? 얼굴이 하이에나입니다. 육성 또 나왔네요. 두령무송 육성. 마르게 슬라임 포포 글래디에이터 아론입니다. 서론의 야수 카이 호랑이죠. 호랑이 염주를 목에 두르고 있네요. 미후왕 손오공 4성입니다. 보셨나요 카드? 자, 하나 둘 셋
쿠폰. 쿠폰 먼저 볼까요, 쿠폰? 아이. 또 다음 기회는 아론, 카이, 링링 4성입니다. 소교, 돌아온 전이 소교. 한 푼만 주세요. 저 거지예요. 한 푼만 주세요. 6성입니다. 쿠폰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 아론, 서른의 이하수 카이, 링링. 또 나오네요. 돌아온 전이 소교. 한 푼만 주슈. 한 푼만 주슈. 자, 쿠폰부터 보겠습니다. 쿠폰. 자, 사용하실 분 사용하세요. 셀럽 왕독칭검입니다. 3성이네요. 시녀 초선 4성. 클러프 외눈박이 클러프. 날렵한 다크 엘프 엘렌입니다. 엘프녀인가요? 시녀 초선 클러프. 지옥의 기사 녹스입니다. 4성. 소리의 음향술사 리나 5성이네. 5성. 모바일 카드 또 다음 기회. 샤먼 하울 2성. 호랑이의 아들 곤호. 호랑이 아들 같이 안생겼는데 호랑이 아들이라고 하네요. 4성. 얼음골렘 아칸입니다. 2성. 그리고 5성. 황야의 지배자 레오 5성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카드는 있네요. 여기 혹시라도 안쓴거 있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네요. 고노, 아칸, 셀럽. 그리고 육성입니다. 육성. 태풍의 마검 지크. 태풍의 마검 지크 육성입니다. 다음 기회 또 나왔네. 다음 기회가 좀 많네요. 이게 떠돌이 팬더 폰 일성이네요. 떠돌이 해적 빅토리아. 머리 없는 귀신 강제. 진짜 머리가 없군요. 천둥의 그림자 세라 4성입니다. 요거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떠돌이 해적 빅토리아 강제 하울. 야수 사냥꾼 스니퍼입니다. 5성입니다. 쿠폰, 모바일 쿠폰. 고양이 아이 캐티. 현상금 사냥꾼 루리. 옷이 좀 야한데요. 이거 비키니인가요? 비닐을 입고 있습니다. 매혹의 서큐버스 사라. 성십자단 라이언. 현상금 사냥꾼 루리. 매혹의 서큐버스 사라 폰 육성 나왔네요.
천하무적 여포입니다. 여포.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인가요? 다음 기회. 공포의 굴 데릭 삼성. 마검의 전사 지크 무이 루시. 명사수 주피. 명사수 주피. 이벤트 카드. 이벤트 카드 주고 제가 몇 장을 쓰고 혹시라도 안 쓴 거는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마검의 전사 지크 루시. 고양이의 아이 캐티. 취권의 달인 칭타오입니다. 팬더인데요, 팬더. 쿵푸 팬더인가요? 육성입니다, 육성. 쿠폰은 빠르게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쿠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갑니다. 문신백각 4성. 악마 실험체 세인 4성입니다 해골병사 스컬. 그리고 5성짜리네요 모험을 마친 유리입니다. 유리. 모험을 마쳤으면 게임을 할 필요 없겠네요. 모험을 마친 유리. 쉐인 스컬 데릭 손오공입니다. 투전승불 손오공 육성입니다. 다음 기회 메두사 클레오 스콜피언 리퍼 첩보요원 블랙로즈 나락의 파멸자 카일입니다. 요 카드는 좀 특이한데요.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요게 슈퍼레어인가요? 육성입니다. 육성. 멋지네요 카드가. 그리고 이벤트 카드. 이벤트 카드 여러분들 알아서 등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콜피언 리퍼 첩보요원 블랙로즈 문신 백각 자연의 주인 카론입니다. 육성 다음 기회 자 쿠폰 하나 둘 셋 마술사 조커입니다. 조커 광산 정찰병 스모키 어린 플립 아리 요거 포켓몬처럼 아주 귀엽게 생겼네요. 모험가 에반입니다. 에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에반이 나왔었는데 편인메카드 에반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스모키 아리 클레오 용재강림 린 용재강림 님 육성입니다. 다음 기회 쿠폰이 한 장 나오면 한 장 다음 기회네요. 쿠폰 먼저 보겠습니다. 쿠폰 나왔네요. 하나 둘 셋 광부 나비 새벽의 수호자 봉황 와 봉황이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날개를 펴고 유리 풍요의 씨앗 밍밍입니다. 풍요의 씨앗 밍밍 5성이에요. 봉황 유리 조커 악마 사냥꾼 에스파다 6성입니다. 악마의 사냥꾼 에스파다. 그리고 다음 기회
자신의 딸 발리스타, 사성, 치유 마법사 카린, 오크 코쿤, 오크남인가요? 얼굴은 못생겼습니다. 일성이네요. 남작의 딸 엘리시아, 사성, 이벤트 카드. 치유 마법사 카린, 오크, 나비, 벨리카, 어둠의 불꽃, 벨리카, 육성, 어둠의 불꽃, 벨리카. 다음 기회. 마지막 쿠폰은 있겠죠. 다음 기회 다음이니까 쿠폰이 있을 것 같네요. 여기네요. 하나, 둘, 셋. 꼬막당 해피. 로토입니다. 경비대장 챈슬러. 사신의 딸 키리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훈토이TV 오늘은 세븐나이츠 탑 오브 레이드 신제품 카드를 개봉해봤습니다. 내일도 재미난 장난감, 재미난 카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